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강원도가 생활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내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노인 인구는 전체의 25.1%인 38만 1,000명. 4명 중 1명은 65살 이상입니다.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원주를 빼고 강원도 17개 시군 모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원주는 고령화율이 얼마냐? 18.9%입니다. 1.1%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췄던 강원도의 행정지원 체계가 이제는 고령 친화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합니다. 고령 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를 만든 데 이어 내년 봄 어버이날에 맞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도 준비 중입니다. 강원 노인복지 기본계획이란 WHO 이 이후에는 5개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희망택시 등 일상생활로 확대하는 방안, 또 공공기관의 1대1 통화 안내 등 강원도 고령 친화 영향평가도 도입합니다. 노인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시설 편의와 주거 환경, 지역 돌봄은 높았지만 교통수단과 경제활동 참여,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0개 시군 14개 복지관에 강원 선배 시민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광역시에서는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광역도에서는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첫 시도로서. 내년 8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노인정책 영향평가도 시행되는 만큼 강원도의 발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